오늘 제목은 태국 선교사 소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에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교를 드렸고 44년 동안 일이 왔나 그 말씀을 전하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우리가 믿어보니까 저를 위해 쓴 마지막 전부에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아닌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모태 신앙으로 그것을 다 봤는데 선교사 꿈에 생각하는데 선교사가 부재돼서 제가 태국 선교사로 선교지를 떠나자고 44년 동안 견뎠다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9개월 동안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그런 한국 사람 아니요 법을 쳐가지고 제가 한국사 사람으로서의 9개월 동안 가지 못했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지난 26일 날 이제 한국 사람 됐으니까 증서를 받으러 와라. 지대를 보고 인천 출구 아래서 외국인 쳐 가까이 네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연락을 주면서 이 행정 처리가 4, 5년 걸린다 걸린다고 해요. 아니 지금 컴퓨터로 컴퓨터로 4, 5년 걸려요. 그래서 무슨 행정 처리가 그렇게 많이 걸리냐. 그때 오늘만도 한국 사람 된 사람이 150명입니다. 오늘만도 매일 그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추석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4주 걸릴까? 한 5주 걸릴까?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10월 30일에 태국 가야만이 태국 선교사 비자를 넣자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증서만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해주는 것 뿐이다. 내 마음속에 낙심이 나더라. 낙심이 나요. 얼마나 낙심이 나더라. 지난번에 이춘동 목사님이 쉬운 목회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아 나는 바로 쉬운 설교를 했네. 설교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년 동안 태국에서 성경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해요. 이 얼굴에 설교가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장로님들이 실수 좋습니다. 그 실수 좋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성경을 만들어. 한국교회는 내가 고생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갖다가 읊어놔야 한국교회가 건강해. 이 한국교회가 그게 특징이세요. 나는 그걸 못 얻어서 죽는 소리 못 해. 지금까지 누구에게 성경을 달라고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달라고 안 해. 왜? 출발할 때 내가 다니게. 돈 주시고 일 주시면 성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불문을 듣지 않고, 이 문적인 일을 해왔어요. 돈 많은 선교사 아니에요. 나는 돈 많으면 교회도 못 갈 사람이에요.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안 주죠. 돈 달라고 못 하고. 이게 바로 저의 장점이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돈이 많아서 선교사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 무표정이더라고. 저기 법무부 관리들이 예? 전부 예, 처녀들 같이 보여. 처녀들인지 뭔지 모르는 하여튼 여자들 세우지 않는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무표정이야. 동정의 눈빛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낙심을 하고 야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내일 가서 내가 모든 서류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때 하나님이 크게 근심을 드신 것 같아요. 정순이 저거 근심 못 만들었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관리 일어났는데 3일 내 들었는데 오후에 연락이 오세요. 행정처에 된다. 40일에 행정처에 된다는 것이 3일만 행정처에 됐어요. 저도 놀랬죠. 저는 원래 이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적이 있으려면 악한 상황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딱 걸렸는데 40일이면 30일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석 딱 빼고 3일 내 처리 있는 거예요. 고적지에서 연락을 했어요. 행정처리 됐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즉시 동사무소 갔죠. 그랬더니 거기만 됐지 여기는 아직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보내줘요. 그리고 이쪽에서 처리해서 다시 고적에 보내줘야 제대로 와서 모든 생각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부 국적 불서약, 불행사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갔어요. 저 위에서는 서류를 갖고 왔고 여기 밑에서 이제 그거 하는데 갔더니 그 사무관이 나오고 당신 이거 불서약 서약을 만들고 불행사 서약을 만들었대요. 왜? 사후에 걸리는데 어제 환경업이 안 되는데 당신은 후일하다고 그래서요 제가 동사무소를 갔는데 이 서류만 가지면 모든 게 된다고 그러라. 그때 그 사람도 놀래. 그 관리도 놀래.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니까 다 놀래야죠. 네, 하나님을 웃고 계신 거예요. 야, 이놈아. 그 좀 어떻게 근심을 하냐, 그거를.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가 근심 안 하고 지금 해쳤는데 뭐니 근심이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아, 우리 주동행 교회 그 권속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니까 네, 정성에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제가 노래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선보이를 했잖아요. 태국말과 한국말로 나간 다음에 네. 근데 아까 그 하기 목사님 저거 보고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뭐 가기 전에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감탄을 드려가지고 예, 여러분에게 또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하고 하지만은 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대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년 4월 달이면 14일에 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찬송을 다음에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20분만 더 걸려고 이 설교를 갖다 카톡 단톡방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만 딱 짚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20분 안에 끝난 설교자라 칭찬을 받으려고. 아,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죠. 20분 끝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늦은 척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너무나 아프지 말고.
처음 했는데 어떤 사람 나오고 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태국에서 왔다고.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 이런 성격도 있었대요. 나도 그러더라고. 이게 뭐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선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지 않는 선교사는 무명의 선교사거든요. 네. 저는 선교사 하면서 누구한테 상을 받은 일이 없대요. 무명의 선교사가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우리 하 목사님이 이 총신 동문회 그 사무총장을 할 때 왜 나를 추천하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운 동문, 총신 동문, 선교사 동문 그걸 준다고 오라더라고요. 2010년쯤 되는 것 처음에요. 어머니, 나, 왜,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가느냐? 말을 안 해요. 제가 보면, 한옥사님 나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우리 처음에 수두룩이 된 선교사가, 근데 나를 봤다가 이렇게 줘야 되겠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그 모양이에요. 그때 보니까, 우리 저기 그 이사장이, 아니, 회장이 우리 그 동기인, 누구요, 용인의? 변호사. 네, 변호사 목사님이라고. 그러니 한 목사님 딱 추천하니까 변 목사님, 아, 이 사람 안 된다고. 이런 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양지에다가지고 그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상이라는 상은 처음으로, 예, 네, 자랑스러운 총신인상. 그렇게 제목에 맞춰서 보내야 돼. 그런 것을 하나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여기서 또 한목사님 만났습니다. 네. 8월달에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나가 선교사로 왜 이같이 발탁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다. 하나님께 저를 딱 택해서 태국에 보내서 태국 갈 때도 어려워. 그런데 태국에 가서 저는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징용을 당해가지고 선교사 받기 때문에 가서 목회하는 선교사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육성에 교육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지마다 그 문제가 바로 교육자 수준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태국도 목회자들이 장로들한테 질질질질질해.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총명들은 다행히도 법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당회장이 딱 되면 자동으로 당회장, 저기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 당회장이 되죠. 자동으로. 선거 안 차요. 태국은 안 하거든. 자,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러면 또 당회장은 별도로 또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요. 당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담임장 보내주는 거의 없어. 왜? 숫자가 많아서 그냥 그게 아니고 목회자의 수준이 장로의 수준을 못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죠. 실력이 없어도 장로님 따로 목사님의 기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영으로 이같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요. 가진 것도 없고 생긴데도 모르고 영역도 없고 이러니 누가 우리 교회 담임장으로 뽑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통하게 선거해서 내가 태국의 교육자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서류적으로 그 교육자들 목회학 박사를 만들어 줬으니까 제 임무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 일은 이번에 31일날 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마치는 것이도록 집사람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월 말쯤이나 1월 초나 이렇게 다시 들어오려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 다시 뵐 수가 있죠. 한 2개월 정도 딱 떨어졌다가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선교사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카톡에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제약이 있는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안에 소명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요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면 신학교가 옛날에 소명을 일등을 쳤는데 지금은 이 머리를 일등을 쳐요. 모든 교회가. 시험 보자, 시험. 시험 잘 치는 것도 들어가고. 이 사람 소명만 하니까 천차춘. 공부는 시험 쳐도 박자. 이런 일 없어요. 네. 지금 아마 소명이 없다고 떨어지는 욕설 같이 보내요, 신학교가. 그러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성기직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사들도, 성교사 소명이 확실해도 이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얘기를 해보면, 성교사 소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나한테. 제가 성교사 소명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증거를 줘. 증거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성교사 같으면 죽는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 예? 같지 않은 사람이다. 딱 이 얘기로 말해요. 예, 솔직하지. 우리 선교부에 선교사 빈자가 20개 있다. 비어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아, 물어보지. 어떻게 선교사 소망이 어떻게 잡으셨냐는데, 뭐 내가 이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하다. 그럼 무슨 증거가 있냐? 증거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증거를 주셨어요. 이런 종류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소명은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복종하고 내가 성교사라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을 의논할 일도 없어요. 완전 독재자들 정수예요. 누가 의논하냐? 하나님 보니까 갔다 따라오래요. 이 집사람의 장로 딸이라 따라오는 거예요. 장로 딸이 아니면 딸이라. 이게 장로 아들들 됐다는 걸 제가 자랑했잖아요. 장로 아들, 딸들이 그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국 가면 좋겠냐고 그런 일을 안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하나님 상대들이 왜 집사람을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란다! 아, 그러면 안 가면 이혼당하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목사님들이잖아요. 큰아들이니까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야,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없다는데 태국 가는 걸 갖다 가지 말고 얘기해봐야돼요. 근데 집사람도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부엌에서 이러는데 부엌에서 무슨 불이 났대요. 뭐 잘못하다가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불이 열심히 끄는데 죽어도 불이 안 꺼지더래. 꿈에. 그러니까 그걸 예?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더니 믿음 좋으니까 그러죠. 야, 선교사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 예,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제가 견뎠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가 태국 선교 시험전에 주다고 우리 어머니는 저의 선교 때문에 철회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철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가 또 멀쩡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처리하는 건 좋은데, 담임 목사님 죽을 맛이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했죠. 이 평신도니까 그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날마다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목사님 날마다 처리하고 못 배우니까 그 거기서는 아니다. 알았어. 그럼 아파트 옥살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90세에 가신 다음부터 태국 성경을 조금 힘이 붙이더라고. 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믿는 기도를 세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뒷받침은 네? 이것이 아주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과 소명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로 예. 네. 그러면, 내 선교사의 소명을 확신하는 것,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신학교 때 선교사 다녀오세요. 뭐냐. 많은 우리 동료들은 신학교 때 열이 나가고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 없어요. 우리 동기 중 6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대. 이야, 이거 불모지요, 우리 동기들은. 그뿐만 아니라 정치에 나가는 사람도 없어.
변호사 목사님도 정치에 나가는 것이 우리하고 같이 졸업을 안 해서 나간 거야, 사실. 이런 식이요. 네. 저도 뭐, 성교육과 관심 없죠. 가나베 목사님 배우고, 현중환 목사님 배우고 다 그랬지만은, 성교육에 내가 본 일이 없죠. 목표만 생각하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이 돼서, 군복 시대에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헌일이 200명 세례식, 800명 크리스찬 선언식 뭐 이거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로 가는 눈앞에서 제가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보여주라. 너 군대 있을 때 이런 일을 혼자 하나? 너 태국에 가서 이거 올 수 있어? 이것으로 저에게 왔어요. 그것을 성경에 뭐 두 번 있으면 확 실어나가요. 똑같은 꿈, 같은 종의 꿈을 두 번 꾸었는데, 아,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오. 그걸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즉시, 교회 그만둔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아니라 노회가 아니라 노회가. 젊은 친구가, 30대 젊은 친구가 말이지, 교회를 자기 생각보다 잘 이끌어 가니까 기대를 보세요. 장로를 세 사람 뽑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그 장로 그 안수라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불러다 가야 된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 친구 어려가지고 저거 모르나.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그래서 선교사로 바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이런 그 선교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것은, 그러면 태국에 가서, 네가 어떻게 성교했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성교를 위해서 한인 성교사하고 관계를 하겠어요. 왜? 태국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태국의 한인 성교사 모임에도 성교를 하고 제가 그 한인 성교사 친교를 만드는 일을 주선해 줬는데 관계를 하고 그래서 태국 사람 한 거예요.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죠. 나중에 온 사람 전혀 모르죠. 더군다나 태국에서 제 이름을 차나? 아잔 차나? 아, 그죠? 사사하잔 차나? 그렇게 말해요. 차나? 왜 빅토리 제 승자가 이길 승자예요. 왜냐면 제 이름을 태국말로 표현을 다 못해요. 태국말이 40개, 44개, 33개 다 되는데도 우리말을, 우리 제 이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말을 배울 때에 이름을 찬하로 내 이름을 따로 했어요. 찬하. 네, 찬하 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면 찬하 저를 아느냐 모르는데 그러면 수준이 안 돼요. 찬하 정도 알아야 돼요. 저는 태국에 있으면서 사실은 바로 그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태국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특혜를 주셨죠. 공항에 제가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도 태국 교회 고급 지도자 공에 나왔어요. 김정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태국에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 중에 공항에 태국교회 고급 지도자에 와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태국교회의 진흥원, 지금은 태국 기독교 개신교 협의가 됐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들이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공항에 나오세요. 오밤 중에 그 사람들 왔어요. 저는 처음 보니까 잘 모르죠. 이거 이것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 친구 생각하니까, 이 태국의 고급 지도자예요. 그 공항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 호칭을 받았어요. 왜? GLS가 우리나라에 최고예요. 다 우리도 다른 통해서 GLS 최고예요. 그런데도 우리 GLS가 선교 전략을 제대로 주지 못해요. 사실은 선교 전략을 주지 않아서 사실은 선교가 좋았어요. 왜? 이래나 저래나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네 맘대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내 맘대로 다 해서 얼마나 좋아. 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쁘면서도 좋았던 거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데 태국 교회 고급 지도자들을 통해서니까 태국 선교를 태국 선교에 맞도록 하고 태국 선교 선교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저처럼 태국 그만한 한 1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 중에 저처럼 같은 특혜를 받고 선교사로서 석사를 담당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신학교를 태국의 유치에서 박사과정 한다 보니까 그 학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가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50명 정도가 박사과정을 졸업했어요. 박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우리한테 박사가 된 제자가 자기들끼리 그 과정을 또 미국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입김이 그러다가 사람들이 큰일 미워하지 태국에서 감당했다는 것 응시하는 기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태국 선교를 보면서 제 속에 한국적인 선교 전략이 내 속에 있는 걸 느끼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학교에 나와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선교를 할 때에 저는 지역에 교회 건축할 때는 절대 제가 나서지 않아요. 제가 나서면 땅값만 올라가요. 외국 사람이 사면 땅값이 올라가요. 태국 사람이 사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 꽂혀요. 70명씩 꽂혀요. 아 그래? 여러분이 아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 일을 딱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들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 그 교역자가 주인이다. 지원하는 것도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주지 않고 교회, 너는 교회가 책임이야? 성전도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봉급을 어떻게 정해? 교회가 책임지 부족금을 말해. 그럼 내가 네 교회에 헌금해줘. 선교사가 내 돈을 현지에 중요한 그 사람은 내 종이 되잖아. 지금 태국에 있는 우리 후배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써야 돼요. 외국 사람, 외국 회사에 취직됐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외국 회사가 아니고 태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태국식으로 돈에 들어가니까 적지, 돈이.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선교사비 돼 있으면 병원에 가면 내가 병원비 다 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책임이니까 내가 병원비 줄 필요 없죠. 교회가 돼야 된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그 태국식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수준 있게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이 성경 원리 전략들이 바로 한국적인 이제 서양 선교 전략 원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근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레뉴스 정책을 갖고 있다. 레뉴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레뉴스 정책 때문에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자절, 자치. 네, 그러죠. 정부. 그러니까 골방에서는 그 사람들 내가 지도하고 통제를 하지만은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내가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반 교회들 전도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을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목회자들을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이렇게 네?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네.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또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선교 전략을 바꿔줘야 돼요. 나가는 선교도 중요한데 한국 안에서 자기 발로 여기 들어온 사람들 더 쉬워요. 군대가 몰려가고 탁탁탁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태국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전 세계 누구도 계속 그 상태로
우리가 가서 그 앞에서 잘못하면 큰일 그렇게 우리는 왕.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태국에 오게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왕이 초청했으니까 사진 둘을 걸자. 왕으로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태국에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으로 대통령 감자던데. 그 추억을 들었다. 왕으로 대통령 탔냐? 사진을 같이 걸어? 태국 사람들 우리는 왕인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거야. 또 좋은 점이 뭡니까? 왕과 신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착 써가지고 깡패 사회의 보수 개념이 딱 써버려요. 보수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구성되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강기성교 와가지고 버스 기사. 버스 기사는 벌벌벌벌 하잖아요. 한국에서 버스 기사는 벌벌벌 하니까 태국 버스 기사 벌벌벌 안 해요. 왜? 나를 뒷받침 놓은 사람이 신하의 우리에. 그니까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 돈만 주어가지고 방법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같이 와서 밥 먹지 마죠. 절대 그 사람은 같이 와서 밥 먹지 못해요. 우리와 그 사람과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나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몇 시간. 그럼 좋아하네. 근데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한국 사람 감사하겠죠? 그 사람들은. 아, 이거 맥타이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를 보려고 내가 그러죠. 이거 지금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질서를 딱 지키는 소리면 우리의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말씀을 하는 우리 한국 전 세계 복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 세계를 책임져 하는 것도 큰 은혜라고 해주시오. 참으로 그들도 살고 사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0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우리 작은 벌을 떼서
하나님들, 사모님들, 온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주 동인 교회를 위해서 찬조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서로 하십시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세 목사님 팔국수석의 소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1일날 출국하시는 걸로 기억하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자들 감사드립니다. 포도 대학원과 또 경민선교의 신부께 기대해주시되, 이철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오른쪽 편이 와서 왼손으로만 살다 보니까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가지고서는 오른쪽으로 쓰러지셔서 어깨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식 듣고 가서 교회에서도 못하고, 우리 오늘 설교하신 정성의 선교사님하고 김길수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지금 좀 전달을 했고, 250만원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박용 목사님 통화했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저 경상도 화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는데, 아니 무슨 여행을 한 달 동안 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여행을 시켜줘서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읽고 올라가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천 목사님 좀 돕고 싶으니까 한 목사 부자를 해줘. 아이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 주간에 내년 모레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뜻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은 박승범 목사님께서 22번째 하고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거예요. 설교하는 3층에 여러분들 많이 건강 유의하시고요. 임대성 목사님이 지금 인도에서 학생들이 와서 교회 방문을 하는데 한국 학자에게 보내니까 수도원도 받고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신비도 설명하고요. 찬송도 502장 보신 다음에 이종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